안녕. 오늘은 단발 예일입니다. 피부에 모공이 보이시나요? 피부가 지금 보면 트러블이 약간씩 있는 거 보이죠? 약간 제 피부가 민감성이어가지고 뭐가 잘 나. 뭐가 잘 나서 많이 짜서 피부가 흉터가 많아요. 모공도 조금 넓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오늘 들고 왔어요. 진짜 간단해. 프라이머 팁 하나랑 베이스 팁 하나 이렇게 두 개 들고 왔으니까 나는 좀 모공을 커버하고 싶다. 밀착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커버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메이크업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요. 오늘 일단 이렇게 베이스 빼고 메이크업 해왔어요. 지금 보면은 피부가 또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 모공이 이런데랑 이런데 많잖아요. 그거를 1차적으로 가려주기 위해서 일단 프라이머가 필요해. 이런 모공 가려주는 그런 꾸덕한 그런 프라이머 바르면 약간 조금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쓸 프라이머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워터리 블러 프라이머. 이름부터가 워터리 블러. 이런 약간 수분감 있는 제형인데 마무리는 되게 보송보송하게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밀착력이랑 커버력을 높여줘가지고 마스크 안에 메이크업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렸던 쿠션, 마스크에 절대 안 묻어나는 그 쿠션 바르는 방법, 그거랑 같이 쓰면 진짜 좋아요. 안 보셨으면 제가 위에다가 카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러 가시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꾹꾹 눌러주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얇게 펴주는 거예요. 제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살짝만 이렇게 손에 대도 약간 좀 붉어지거든요? 이거는 제 피부 탓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려가면서 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커버를 좀 잘하고 싶어 하면서 두껍게 바르면 다 밀려. 방금 이렇게 한 번 짰는데 그걸로 여기 다 바르는 거예요. 꾹꾹 눌러가면서 동글동글. 코옆 이런 데도 잘 뜨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흡수될 때까지 한 최소 10초? 최소 10초 정도 기다려주는 게 다음 메이크업 할 때 뜨지 않고 좋더라고요. 되게 촉촉한 제형인데 지금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고 있죠. 내가 이거 기름종이를 샀거든요. 막 기름종이를 샀어. 막 기름종이 팩을 하려고. 기름종이를 여기 붙여보면은 끈적끈적한지 안 끈적끈적한지 보여줄 수 있겠다고 해서 와 마침 잘 됐다 했는데 아직 안 왔어. 그냥 조명 앞에서도 변들거리지 않는 이 보송함을 보십시오. 일단 저는 얼굴 전체에 프라이머 바르질 않았어.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만 발랐어. 그리고 오늘은 쿠션을 써줄 건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이 쿠션.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뜨 픽싱 글로우 쿠션 1호 포슬린. 이거 써보고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저희 엄마한테도 사드렸는데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쿠션 제대로 바르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까 카드 해놓은 그 영상입니다. 그 방법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영상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메꿔주듯이 손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메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이 아니라 메꾸고 이런 식으로 여기만 발랐거든요, 지금? 여기만 발랐는데 여기랑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되게 말끔하게 발렸죠? 약간 좀 채워주듯이 그렇게 밀면서 발라야 돼. 밀면서 여기 상처 있던 것도 잘 가려지죠? 애들은 흉터 있었거든. 파운데이션으로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완벽한 커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이거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밀착력도 좋아지고 커버력도 한 번 더 이렇게 터치해주니까 좋고. 그래서 여기 안 바른 쪽을 한 번 싹 지워보면 이렇게 지워놓으니까 뭔가 오호 짠짠. 이렇게 반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쪽은 프라이머만 바른 맨 얼굴이고 이쪽은 프라이머 플러스 쿠션. 이쪽이 요즘 뭐가 많이 나가지고 상처가 많은데 그래도 커버 잘 되는 편이에요. 저 요즘 컨실러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마저 발라보면은 밀고 두들기기까지. 그럼 이렇게 모공 커버하는 메이크업 끝.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스킬만 조금씩 바꾸면 돼. 근데 저는 지금 저게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얼굴이 늑대돼 보이니까 잠깐 돌려 깎는 것 좀 하고 올게요. 짠! 되게 별거 없는 그런 팁인데 막상 해보면은 좀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마스크에 안 묻는 그 쿠션 방법 그거랑 같이 응용해서 쓰면은 마스크에도 안 묻고 화장도 오래 가고 모공도 커버되고 그런 꿀팁이니까 가볍게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TV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예일이었습니다. 안녕.